시사타파의 심층분석. 2017년 10월 10일, 한 열흘간의 추석, 긴, 제가 한 4년여 만에 이렇게 긴 휴식을 처음 취한 것 같아요.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집에서 쉬었어요. 예, 집에서 쉬고, 너무 좋았어요. 밤에,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런 정치적인, 정치 뉴스도 안 봤어요. 그냥 중요한 것들 정보만 받아보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되게, 마음이 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뭐 얼굴 피부가 좋아졌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휴 끝나기 전한 이틀 정도는 좀 아팠어요. 체했는지, 평소에 굶다가 막 집어먹었더니, 좀 많이, 예, 좀 취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추석 민심 문재인 호평 속에 안보 이슈가 떠오르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미리 보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충남지사, 어떤 공방이 예상되고, 어떤 각 당의 대표 주자들, 그리고 이에 타산들이 얽혀있는 그 정치인들이 어떤 포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리 보는 국감, 예상되는 공방들, 적폐청산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이면서 문재인 정부까지 신적폐청산으로 지금 맞대응하려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각 상임위별 중점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되나. 여러분들 오늘 방송 꼭 중요한 거니까 보셔야 되고. 근데 오늘 제가 단신이라고 준비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만 한 시간 이상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추석들 잘 보내셨죠? 야, 한 열흘 만에 만나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도 500분 넘게 벌써 오셔갖고 감사드리고요. 다른 추석 때보다 거의 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서 같이 추석을 보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추석을 보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고 한결 마음이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했던 연휴가 아닌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다들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연휴 휴일증에 휘달리 에, 그뭐그 지금 연휴 휴일증 때문에 좀 직장 생활이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빨리 금방 또 적응하는 게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마치자마자 속도감 있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민생과 개혁에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다. 이 말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뭐지? 바로 저거예요. 추석 민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들은 아무리 자유한국당과 저 이명박의 졸개들이 정치 보복이다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 여론은 이명박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77%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더 적폐청산과 개혁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못한다 그러면 과거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나서 발목을 잡혀요. 그치?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또 문재인 정권에서 이명 박근혜를 덮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듯이 다음 정권이 물론 민주정부가 탄생하더라도 민주정부에서 또 국정감사를 할때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그거를 밝히지 못했냐라는
라고 하면서 그들은 또 어떤 정치 공세를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안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 지지율에 탄력을 받아갖고 속도감 있게 적폐청산을 주문했다. 이제 거의 70% 정도 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집권 내내 50%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단한 명도 집권 5년 동안 50% 이상을 유지한 대통령이 없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최초로 5년 동안 국민의 절반 이상, 50% 이상의 지지율을 항상 받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에 더불어서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고요. 예, 연령별로 추석 민심을 해갖고 각 언론사와 리서치 갤럽 등 여론조사가 활발히 진행됐는데 자유한국당이 20대와 30대에서 지지율이 3%래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에서 30대의 지지율이 3%, 민주당은 20대에서 40대의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자유한국당이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이 3%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민주시민들이 볼 때는 젊은 층들에게 지지율 3%라는 것들은 우리가 나이 먹어갖고 50대, 60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집단으로 보지 않아요. 어? 그들이 여태까지 믿고 있는 게6.25 세대들이 아직도 전쟁의 공포라는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에서는 안보가 먹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그나마 60, 70대 애들에게 통하는데, 우리도 나이를 먹고 있는 거고, 20대, 30대 그 청년들도 나이를 먹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20대부터,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민정당으로 시작해갖고, 저는 인간들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덧 내가 40대 중반이 됐어요. 그쵸? 그럼, 좀 있으면 내가 이제 50대가 돼요. 내가 50대가 된다 해갖고, 자유한국당을 내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수화가 된다 그래갖고, 응? 어? 타파님 계좌 안 되나요? 우리 후원, 안내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렘맘님 후원은, 저한테 전화로, 문자로 물어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보수화가 된다 그래서, 제가 20대부터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을 대한민국에서 없애줘야 될, 그리고 저 민족 친일 반역 독재 정당들을, 제가 나이가 60대, 70대 먹는다라고 여러분들, 제가 저런 보수화된다고 저런 정당을 지지할까요? 그러면 점점 우리 때부터도 30, 40대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없었는데 지금 20대, 30대 어떻게 보면 신세대에게도 지지율 3%, 우리가 50대, 60대가 가고 그들이 믿고 있던 6.25 세대나 과거 어떤 그 노인 세대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결국은요. 저는 미래가 없는 정당이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추석 때, 우리 정미용 씨가 한건 쳤죠? 정미용 씨가 한건 했어요. 예, 친박의 어떤 뭐 극우라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친박의 정미용 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해서 옷값만 수억 원이라고 비난하고, 아주 저는 그 청와대가 세련되게 반박을 한것 같아요. 청와대가 만약에, 고소고발을 한다 그러면 정미용이 체급 키워줘. 왜? 여러분들 정미용이 저런 거 얘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볼 때. 정미용이 저런 거왜 발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년 지방선거 나가려고 그런 거지. 아니, 딱 보고 몰라? 아니, 내년 지방선거 나가려고 해야지.
친박이라 그래갖고 내년 봐봐 내가 거짓말인가 봐봐 내년 대구나 이쪽에 어? 공천 받으려는 거지 딱 보면 몰라? 어? 정진석이도 똑같은 거야 정진석이도 왜 갑자기 저렇게 난리를 폈어 내년 충남도지사 도전하려는 거야 어? 내가 얘기하는 거 거짓말 같아? 어? 그리고 우리 더식이님 저거 기억나요? 한달 전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 박지원이 전남지사 나간다 그랬어? 안 나간다 그랬어? 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랬지 다들? 어? 어? 내가 박지원이 저렇게 갑자기 문땡큐로 변하는 거는 저거는 전남지사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방송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 발언들은요, 그냥 하는 발언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많이 해요. 여야 할것 없이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치인들이 어떤 갑자기 평소에 하지 않았던 발언들을 하는 건요, 굉장히 정치적인, 굉장히 의도가 있어요. 그럼 박지원이가 갑자기 대선 딱 끝나고 문재인 정부를 호평을 하고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건 뭐야? 박지원이 전남지사 아니면 없는 거야. 제가 그래갖고 아니나 다를까 박지원 정부는 전남지사밖에 노릴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 오늘 코미디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오늘 한번 듣고 갈까? 우리 전남지사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듣고 갑시다. 이거 나 웃겨갖고, 아유 진짜 내가 박지원 정치 9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정치 10단이야. 이계호가 나갈 것 같아요. 이계호가 전남지사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이계호는 대표적인 반문이었거든. 예, 우리 이계먹구님 고맙습니다. 이계호는 대표적인 반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 진정성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 갑자기 이계호가 돌아서서 이번 대선에서 큰 역할을 했거든. 이거 한번 좀 듣고 갑시다. 아, 나 진짜 박지원 진짜 내 손바닥에 내려놓는다. 그치? 한달 전인가 두달 전부터 얘기했지 이거 박지원 이거 뭔가 이거 전남지사 아니야 얘기했는데 이거 한번 듣고 갑시다 웃겼어요 몇 분짜리지 이거 긴거 아니지 남북 대화를 복원시킵시다 해외와 협력의 10년 공동탑을 지킵시다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 움직임을 퇴행적 시 발상까지 추진한 이명박 정부야말로 민들이 정보위원 보여준 짓을 지금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소환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것은 검찰에서 할 일이지만은 직접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밝혀집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뭐 블랙리스트 건으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입니다만 별개로 이 노벨상 건으로도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 있는 건가요?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조직력이 정부에서 좋잖아, 조직력. 철저히 조사를 할 것으로 지방선거는 보고 조직력 쌓아요. 만약 미진하다고 하면은 공식 기구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조직력 쌓아요, 가능성도 있는 조직력. 거군요. 민주당 알겠습니다. 조직력이 더 지금은 좋잖아.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박지원 의원님 나오신 김에 전남도지사 출마설이 이 추석 기간에 상당히 유력하게 돌았습니다. 고려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지난 8월 휴가도 그랬지만은 이번 12일 연휴 동안에 예.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샅샅이 좀 다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러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예. 전남 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입장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예. 지방선거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존폐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예.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이런 당대표급 인사들이 이번에는 전면에서 뛰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한번 이끌고 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출마 지금 선언을 하신 셈이네요.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도 예. 뭐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럼 전면에 그럼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여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그랬잖아. 박지원 하는 행보가 국민의당에서 전부 문재인 대통령을 깔 때 혼자 문재인 대통령 지원해주고 어? 문재인 대통령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어? 전남지사 나갈 거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박지원이가 제가 하나 예상을 하나 드릴게요.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정치 행보로 뭘 할 거냐면 딴 거 다 집어치우고 김대중 노벨 평화상 조작한 거 갖고 아마 그거 하나 갖고 싸울 거예요. 그거랑 5.18 유탄 실탄 헬기 발사 5.18 진상규명 그 다음에 김대중 노벨평화상 조작 요 두 개로 전남지사 하려고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여러분들도 예상하지만 그 목포의 어떤 그 왕이었죠. 왕 그 박지원이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80이 돼갖고 이제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왜 마지막에 저렇게 전남지사나 이런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정치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장관급이에요. 국회의원은 장관급인데 한마디로 전남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장관급이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조질 수 있잖아. 국회의원은 좋은 게 장관이고 나발이고 뭐 나와갖고야 국민이라는 지금 국회의원은 뭘로 보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따지는 거라면 결국 막 조질 수 있거든. 근데 이 지사직이나 어떤 그 광역단체장들이나 그 기초단체장들은 그 예산의 시 예산 그리고 구 예산 그리고 광역단체단체의 예산의 10%를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10%를 그 시장이 저기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더라고. 예산의 10%를 편성을 할 수 있더라고. 한마디로 그 국회의원은 파워는 세지만 어떤 그 돈이나 이런 거 예산권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막판에는 고향에서 그 어떤 예산 집행하고 뭐 사업하고 뭐 그러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죠. 그 김정숙 여사를 깐 정미용 옷값만 수억 원 뭐 살이나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내년 지방선거 뭐 대구 뭐 달서에서 뭐 하나 나가고 싶나 뭐 대구시장 도전하나 당내 경선에서 대구시장 도전하려 그러나 우리 61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나는 청와대가 참 세련된 반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굉장히 뭐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 라는 제목을 페이스북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으로 했어요. 요즘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관심이 뜨겁다라고 하면서 요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미용이라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박근혜가 진짜 수억 원의 옷값을 쳐입고 그 다 고영태나 뭐 이런 애들한테 의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됐죠. 그 윤전추 비서관에 의해서 우리가 그 TV조선 화면으로
옷값 지불하는 것까지 다 보고 했죠. 그러니까 참이 나쁜 인간들 같아요. 박근혜 때는 찍소리도 못하거든요. 박근혜는 진짜 수억 원을 뭐야 엄청나게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인식이 뭐냐면 박근혜나 이런 애들이 옷값을 수억 원을 쓰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치? 되게 웃겨.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겸소를 강조해. 나 우리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 나는 좋은 옷 입고 정말 정치만 잘하시고 국격 높여주신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쓸수 있는 만큼 좋은 옷도 해입으시고 얼마든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워낙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 쓸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나는 썼으면 좋겠어요. 쥐네들은 국민의 돈을 도둑질해 가면서까지 써도 지랄 한번안 하는 것들이, 늘 그네들이 그 프레임이잖아. 보수는 가난하고, 진보는 가난하고, 보수는, 어차피, 뭐, 자기네들은, 부패하더라도, 뭐, 돈을 왕창 쓰는, 뭐, 그런 지랄들을 하는데, 저는, 어쨌든, 김정숙 여사가 뭐 정장 10만 원대, 뭐 홈쇼핑에서 싸고 뭐 그런다는데, 정미용 씨한테 한마디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정미용 씨뭐 내년 지방선거 어디 나가시고 싶은 거나 재보궐선거 노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방선거보다 재보선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내년 국회의원직 박탈되는 지역에 혹시 공천받으려는 거 아니신지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보선 나가시는 거 같아갖고 혹시 공천 노리시나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홍준표가 제기한 사찰 의혹 정확히 파악하라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대로 설명하라라고 하면서 나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저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받아치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라라고 이런 그 반응들이 굉장히 청와대가 세련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그 쟤네들보다 한수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 진짜 정치 한 지는 얼마 안 되시는데, 정치 9단을 넘어서 진짜 요즘 달인의 경지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가 얘기하는 정치 사찰 의혹이 그래서 뭔지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쭈니씨님 감사드려요. 홍준표가 얘기하는 정치 사찰이 뭔지 여러분들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자기가 정치 통신조회나 사찰을 6건을 받았다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제시한 6건 중 4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사찰당한 것이고요. 2건은 뭐냐? 현재, 경찰이 굉장히, 열받아갖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홍준표 지금 부패 뇌물수수 사건에 지금 여러분들 연루가 돼 있죠. 그래갖고 지금 조사상 경찰에서 보좌관 왜 그러냐면 홍준표가 보좌관 전화를 써요. 홍준표가 보좌관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검찰에서 얘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대법원에 곧그 감옥에 가실 분이죠. 잘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를 뭐한 거는요 단순 감청이래요. 단순 감청.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단순 감청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지가 무슨 안보를 지가 책임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군부대 같은 데갈때 여러분들 신원조회하고 그래요. 알고 있죠? 군부대 같은 거 여러분들 들어갈 때 기무사에서 그 사람 신원조회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군대에서 홍준표 어떤 신원조회나 이런 것들한 것은, 홍준표 군대에서 기무사가 동원됐다라는 것은 지가 군부대 시찰 갈때 당연히 군부대에서 여러분들 알아봐야죠. 기본 조회가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도 긴급브리핑을 통해서 통신 수사의 종류는 가입자 인적사항과 주소 등 통신자료와 통화 내역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조사만 했다라고 고객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이런 기본적인 것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홍준표 대표에게 오랜만에 또 일가를 하나 날리겠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님 정치 사찰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뻥이죠. 예, 뻥입니다. 예. 뻥이죠. 박근혜가 사찰하면 했겠죠. 예, 뻥인 것 같아요. 뻥. 뻥치지 마시고요. 예, 사찰을 해도 박근혜가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건이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두 건. 한 건은 군부대 사찰. 그 다음에 현재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지금 범죄혐의 수사를 받고 계세요. 예,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저출산, 그리고 4차 산업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저번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과 더불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교육개혁만이라도 어떻게 정말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지금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철학이 뭐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교육개혁보다도 정부 독단적이 아니라 국민 공감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솔직히 교육개혁이에요. 교육개혁은 진짜 내가 봐도 이거는 좀 아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태블릿 PC 얘기 좀 해줄게. 그럼 태블릿 PC 지금 걔가 직거라고 얘기하는 애가 나태 신혜원이, 예, 신혜원이가 과거에 어떤 여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뭐 박근혜 캠프 쪽에서 자기가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혜원 씨가 옛날에 박근혜 캠프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뽀록 나갖고 벌금 500만 원 물었던 전과자예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박근혜 캠프 쪽에서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걸려갖고 벌금 500만 원 물었던 여자예요. 그래 지금 이런 여자애들 왜 나설까요? 이유가 뭴까요? 예, 바른정당의 주호영 권한 대표 권한 대행이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지지율이 훨씬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지지율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니네 지지율이 5%를 못 벗어나죠. 바른정당. 예, 근데 어디서 보다 보니까 바른정당의 참 누가 잘 만들었다. 바른정당의 이거, 그 다음에 국민의당의 이거, 한국당의 이거를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 얘네들 합치면 얘네를 바른정당의 비읍, 국민의당의 기억, 한국당의 히읗을 합치면 여러분들 뭐가 연상되죠? 여러분들 뭐가 연상되죠? 예, 니들은 그 수준이에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예, 한국 리서치에서 여러분들 MB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 77.9% 올랐어요. 예, 주새끼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저번에 76%였는데 올랐어요. 77.9%. 예, 우리 왕누이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고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 늘 준비하고 있었던 팟캐스트 닭 잡고 주 잡고, 예, 드디어, 예,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정부에서 닭 잡고 주 잡고 하려고 했더니 솔직히 가족과 좀 이별을 하고 깜빵도 갈 수 있겠다라는 위협감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닭 잡고 주 잡고를 기획을 거의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MB의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 이상이 정당한 수사다. 예, 정당한 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 갤럽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리얼미터나 한국 갤럽 그 조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리얼미터랑 한국 갤럽이랑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었죠. 한국 갤럽을 누가 만들었어? 한국 갤럽 누가 만들었어? 최수중이가 만든 거야. 최시중. 옛날에. 최수중이가 한국 갤럽 만들었던 애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리얼미터나 한국 갤럽이 그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틀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9.5% 2주 연속 반등했는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한 걸 보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이 드디어 20%를 회복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이냐면, 자유한국당이 나름 그 성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에 맞서서 자기네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을 제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제1야당으로서 자기네들이 문재인 정부의 상대다라고 하는 인식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20%를 올라갔다는 건.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믿죠. 틀릴 일은 없어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홍준표 대선 지지율을 넘지는 못할 거예요. 그쵸? 한 25%가 맥시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5% 맥시멈 이상은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면 그 25% 해봐야 대한민국 75%는 자유한국당을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가 맥시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추석 전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때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석 전에 MB가 전면에 등장해서 정치 보복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어떤 호언장담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또다시 과거의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명박의 처벌은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국민 여론이 높아진다는 건 뭐죠? 바로 추석 민심이 제대로 된 적폐청산 하라야. 그치?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바로 추석 민심이 뭐였나? 제대로 적폐청산 하라는 게 추석 민심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요즘 잠 안 올 거예요. 연일 이제 그 다스도 이제 이시영이의 소유로 MB 실소유주로 의혹이 확산돼 가고 있고, 이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BBK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BBK가 뭐예요?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날려먹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페이퍼 컴퍼니로 결국은 주식 사기친 이명박이거든요. 그러면 다스에서 그 자금줄이 돌아갔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대통령 나오면서 다스나 BBK는 자기 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쵸? 결국은 이 실소유주가 이명박 가족은 참 조카 사랑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이명박의 친형 이상은 씨는 자기 아들보다도 조카를 너무너무 사랑해 갖고 자기의 회사를 조카에게 넘겨주는 굉장히 조카 사랑이 뛰어난 굉장히 집안인 것 같아요. 오늘 이명박이 거의 이제 실소유주로 드러나고 있는데, 조카 사랑 정말 조카세요. MB는 여러분들 왜 수사를 안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생각에서도 정말 MB는 대한민국에서 난
이 공작, 추접스러운 짓거리는 다 한 사람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이명박이라는 인간을 보면 저게 과연 대통령이었나? 어떻게 저렇게 추접스러운 짓까지 꼼꼼하게 다 저렇게 헤쳐먹는 일을 했을까? 어? 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추접스러운 새끼 같아. 중국집 사건도 그렇고 진짜 이거 진짜 추접한 새끼야 이거. 그 미국에서 그 골프장 갔다가 같이 라운딩하고 씨 지갑 안 갖고 왔다 그래갖고 같이 라운딩 하던 사람이 그럼 같이 내 차로 돈 찾으러 가자고 그 대신 내주고 가갖고 받아왔대잖아. 예, 박지원이가 요즘 계속 연일 MB 구속을 하라고 떠들고 있고 전남지사에 간다고. 다음에 네, 이제 국감에 대해서 이제 각 이제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른정당은 국감 제대로 될지 정부 여당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좀 보면요. 바른정당이 여러분들 조금만 바른정당이 조금만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 따뜻한 보수, 그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따뜻한 보수, 가치 있는 보수를 지향했다 그러면 저는 지지율 한 10%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바른정당이 왜 저렇게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차별화를 하지 못하나를 가만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MB의 덫에 걸려 있는 거야. 그치. 잘 생각해봐요. 바른정당은 MB의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결국 바른정당의 의원들이나 지금 그 구성원들을 보면 친박이 아니고 사실 친이계와 어떤 너무나 이 MB의 덫에 걸려 있다 보니까 바른정당에서 어떻게 따뜻한 보수 어떤 걸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똑같은 놈들이지거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모셨고 바른정당은 이명박이를 모셨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근혜 동시에 적폐 대상이 되다 보니까 둘이 안 합칠 수가 없어. 괜찮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합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할게. 그냥 바른정당과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또 시나리오 하나 써줄게. 좋다. 내가 여러분들 또 시사트라다무스 지금부터 예상을 하나 해드릴게요. 11월 13일 날 바른정당의 전당대회는 하긴 해요. 하긴 해서 유승민이가 돼요. 유승민이가 되는데 유승민이가 되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주 반쪽짜리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한마디로 통합하는 아예 전당대회에 참여도 안 할 거예요. 봐봐요. 제가 예상을 해드릴게요. 통합하는 전당대회에 탈당 안 해요. 통합하는 탈당 안 할 거예요. 당분간은. 통합하는 전당대회에 아예 참여도 안 하고 유승민과 자강파의 전당대회가 될 거예요. 유승민이가 당권을 잡은 다음에 왜 그러냐면 전대 후에 무더기 탈당이에요. 잘 봐요. 유승민이가 당권을 잡았어. 잡았는데 유승민이도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면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안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유승민도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유승민 정치 미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유승민이는 이 난관을 명분을 쌓게요. 바른정당의 자강파는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것들에 대해서 자강파들은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명분찾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와 친박을 몰아내면 돌아가겠다는 게 사실 힘이 실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종구나 김용태나 주호영이나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호영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계로 통했던 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하러 돌아섰단 말이야. 그러면 유승민도 당연히 통합,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면 유승민은 그냥 배신자야. 잘 생각해봐.
유승민은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자유한국당과 합쳐. 그럼 유승민은 그냥 자유한국당, 그리고 보수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서는 그냥 박근혜를 탄핵한 사실상 배신자야. 낙인시켜. 그러면 유승민은 자유한국당에 돌아가서도 개파도 없어. 사실. 김무성이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김무성이야. 그래서 김무성이가 통합을 하려는 거야. 그럼 유승민은 가만히 있겠냐? 아니야. 당권을 잡어. 유승민은 당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권을 잡은 다음에 당연히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대나 그런 것들에서 처음에는 선을 거면서 사실 자강이나 어떤 스스로 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당연히 어떻게 해? 친박을 나가라고 하면서 홍준표가 그 위에 상응하는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친박을 어느 정도 청산을 시키면 나머지 당 안에서 통합이 급물살을 탈 때 유승민도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논의할 때 그냥 하면 바보지. 뭐야? 박근혜 사면을 외치는 거야. 봐봐. 앞으로 홍준표, 유승민 동시에 박근혜 사면을 외쳐요.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사면 결단을 외치면 유승민은 단 한 번에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결국 통합파들과 유승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의 연결고리는 박근혜 사면이 될 것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요. 다음 주부터 왜 특히 박근혜가 1심에서 중형을 면치 못할 거예요. 박근혜는 이게 언제 일어나냐? 박근혜 1심 재판이 11월 중순 정도에 끝날 거예요. 11월 중순 정도에 끝나는데 결국은 유승민 자유한국당의 통합의 연결고리는 박근혜 사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그걸로 압박을 할 것이고 결국은 유승민이 말을 해더라도 결국은 국민의당도 그거에 맞서서 박근혜 사면이라는 말은 꺼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김동철이나 안철수가 자꾸 과거에 집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과거에 집착해 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도 돌아갈 수 있는 군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권을 유승민이가 잡고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친박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시간이 지금 굉장히 없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이따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얘기는 좀 이따 준비한 게 있으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실 선거 연대는 좀 시간이 없어요. 물 건너갔다고 봐도 돼요.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되고 지금 국민의당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은 오로지 지금 선거 개혁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국민의당이 섣불리 그래서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유승민과 김무성과 자유한국당 전체가 보수 통합이 될 때 안철수까지 같이 끼어서 제3지대, 우리가 얘기했던 제3지대의 큰 제3지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호남파의 박지원이나 이런 애들은 떨어져 나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큰 그림인데 적어도 내년 선거에서 얘네가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갈 거예요.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갈 거는 분명해요. 국민의당이 뭐 자력으로 후보를 내갖고 당선될 만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보면 국민의당이 자력으로 시도지사나 이런 광역선거에서 당선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도 결국은 현재는 바른정당과 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유승민의 전당대회 이후에 11월 달 이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선거 연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과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이렉트로 연대를 한다 그러면 사실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완충지대의 역할을 바른정당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그냥 놔두고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먼저 어떤 그 완전한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좀 정치가 많이 변하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는 목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자유한국당 보수의 대표로 나와서 다음 대선에 나오는 게 안철수의 꿈이거든요. 그렇잖아. 안철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등을 질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안철수는 꿈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잡지 않고서는 안철수는 지금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감 제대로 될지 정부 여당에 달려있다 바른정당이 얘기했고 결국 바른정당도 그 적폐청산을 들쑤셔봐야 뭐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MB의 덫에 여러분들 걸려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자유한국당의 각오가 여러분들 굉장히 비장합니다. 이번 국감은 대한민국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국감은 대한민국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다. 이제 과거 촛불 끄고 새로운 등불을 들 때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MB를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안철수가 오늘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마디 했어요. 노벨상 취소 공작 사실이면 전 세계 웃음거리. 사실이야. MB 욕 좀 해봐. 사실이야 이거. 사실인데 왜 안철수 씨 왜 그렇게 MB 욕을 한 번도 안 하지? 근데 욕까지는 좋아서 그래도. 안철수 노벨상 취소 공작 사실이면 전 세계가 웃음거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본색을 지르네요. 문정부 외교 안보 경제 위기 대응 못하고 있어. 네가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데 네가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요 문재인 정부 걱정하지 마시고 지지율 5%도 안 나오는 정당 당대표 하시고 계시죠? 당 지지율이나 먼저 올려보세요. 그러면 많이도 얘기 안 할게요. 한 10%까지만 올려보세요. 그럼 인정해드릴게요. 알겠죠? 문정부 걱정하지 않으셔도 국민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본인 정당 한 10%까지만 올려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노벨상 취소 공작 웃음거리보다 안철수 당대표 되고 나서 지지율 5%라는 게 더 웃음거리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권선동 의원이 청와대에서 발견했다는 박정부 캐비넷 문건 조작 의혹을 또 제기했어요. 청와대 구조 잘 아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권선동 의원에게 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국감이 다가오니까 또 난동 부릴 생각하시고 있는데 지난 국감보다 분위기 많이 달라졌으니까 정신 차리시고 맨날 뭐 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좀 불리한 거 나오면 난동 부려갖고 깽판 치고 정해 요청하고 맨날 그 아직도 많은 국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난동 부리지 마시고 오죽하면 별명이 권난동이겠어요. 박근혜 정부 캐비넷 문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본인들이 잘하던 짓이죠.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또 조작을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권난동 씨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셨죠? 청와대 근무 잘해와서 아시겠네요. MB가 어떤 사람인지. 본인들이 했던 조작인가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진태 의원께서는 김진태 의원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제가 이름을 자꾸 실수하네요.
김진태 의원이 신혜원, 손석기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또다시, 태블릿 PC 문제를 꺼내들고 있는, 예, 김진태 의원인데, 저 김진태 의원에게 좀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2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아직 대법원의 최종 결심 공판이 남아있죠. 김진태 의원도 법사위죠. 이번에 난동 못 부리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법사위에서 여러분들 대법원 국정감사하는 거 알고 있죠? 법사위에서 대법원을 그 국정감사를 하는데 본인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 감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김진태가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 국정감사는 김진태가 빠질 거야 아마.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김진태 씨 국회의원직을 그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3심은 구속이 아니라 그 벌금형이 세게 나오는 거죠.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500만 원.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3심에서 제가 볼 때는 딱 얄밉게 한 150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150. 150만 원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거든요. 아니면 101만 원 정도. 예. 네,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 그 낙마하실 때 제가 그 부결될 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이 체제로 갈 거다. 또 이 체제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또 그거 갖고 또 지랄지랄하고 있어요. 지네가 부결시켜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또 누구 또 헌재 그 재판 소장 누구 임명했다가 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부가 아직 완벽히 가닥을 잡지도 못했잖아. 또 지네가 또 인사청문회에서 한방 매기려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냥 지네가 낙마시켰으니까 인준을 안 해줬으니까 그냥 이대로 체제로 간다라고 여러분들. 예, 우리 SH36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당의 김동철. 예, 문재인 정부, 과거에만 얼매 여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 정부 실패가 현 정부 정당성 담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씨,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가장 안 나오는 큰 이유가 딱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안철수. 국민의당의 가장 지지율을 깎아먹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그 다음에 당신, 김동철. 또 한 명 누구? 이국상, 이현주, 새로운 국상. 이 세 명만 주둥이 닫고 있으면, 국민의당 내가 보면 지지율 8%까지는 갑니다. 8%. 제가 보면 지지율 8%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좀,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답답한 사람들아. 과거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수사를 하지 않고 덮고 가는 게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 과거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범죄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거에 옳은 건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덮고 가는 게 과연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오늘 홍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과 비슷한 발언을 하죠. 보복의 화신이 되기보다는 선정을 베풀어야, 아까 그게 그거예요. 유승민이도 이제 박근혜 사면을 꺼내들고 있고, 홍준표도 선정을 베풀으라 그러면서 그 박근혜 사면을 건의를 이렇게 좀 하려고 딱 둘이 이제 공통점이 생겨버렸죠. 근데 그 홍준표 씨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박근혜 사면 생각하지 말고 당신 좀 있으면 대법원 판결 나면 바로 그
철창에 당신 걱정이 나세요. 나 진짜 나는 요즘 홍준표가 걱정이 돼. 나는 홍준표가 걱정되는데 홍준표 박근혜 걱정하고 있어. 본인도 본인 걱정이나라고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 박근혜 구속이 연장될 것이냐 뭐 안 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늘 얘기하지만 박근혜 구속이 연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가 구속이 안 되면요. 만약에 박근혜가 현재 1심 재판이 644예요. 644. 내가 늘 얘기하지만 644예요.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4개월인데 왜 그러냐면요. 박근혜를 지금 구속 안 하고 풀어줘갖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경우에는 박근혜는 여러분들, 아 이건 당연히 구속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그로 끌 필요도 없고 박근혜 출석 안 해요. 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박근혜 불구속으로 내 밖으로 빼주잖아요? 박근혜 절대 재판에 출석 안 해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박근혜 절대 출석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부담이 더 커져요. 검찰이 그래갖고 출석을 하고 강제 출석을 하려고 그래갖고 검찰이 박근혜 끄집어내고 이러면 굉장히 동정 여론이 확산되고 굉장히 여러분들 박근혜에게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지금 박근혜가 구속 1심에서 중형이 떨어질 게 뻔하단 말이야. 응? 1심에서 중형이 떨어질 게 뻔한데 박근혜가 재판에 출석을 안 하면 결국 재판이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게 되면 어떻게 돼? 시간을 끄는 전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적폐청산을 가장 문재인 정부가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나 이 사법부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법개혁을 목표로 이분들을 임명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관들도 뻔히 문재인 정부의 코드가 뭔지 알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과 적폐청산을 정말로 속도전으로 하려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박근혜가 불구속된다 그러면 제 재판 안 나올 거 뻔히 알아요. 그리고 쟤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외국 망명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보복받는 사람이다 알아가면서 망명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구속이 연장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6개월간 직접적으로 구속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가 지금 김세윤 판사가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박근혜가 만약에 여기서 풀려나게 되면 재판에 나올 확률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오겠어요? 제가 믿으라면 안 믿으시면 돼요. 제가 확신에 찬 얘기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당연히 한 번이라도 틀린 적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가 다시 여기서 법원에서 그 풀어줄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돼요. 생각을 해봐요. 국민들이 촛불로 국회에서 탄핵시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박근혜는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요. 그렇잖아. 박근혜가 마치 죄가 없어서 풀려난 것 같잖아. 그렇잖아. 국회를 지금 정부는 해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87년 민주화 항쟁 일어날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87헌법이잖아. 그때 과거 독재자들이 군사 독재 권력이 하도 국회를 지 맘대로 해산하고 그래갖고 아예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국회를 해산할 방법은 있지.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전부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면 돼. 아예 배지를 다 던지면 돼. 그럼 왜? 정적수 미달로 국회가 운영이 안 돼. 뭐든지 어디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저거잖아. 근데 자유한국당만으로는 과반이 안 되니까 국회가 운영이 안 돼.
그것도 좀 논쟁은 있지. 그것도 논쟁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건 자기네들이 고수하고 재보궐을 실시하자라고 우길 수도 있지. 아니지. 그게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배지를 다 던진다고 바로 해산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백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버틸 경우에는 왜 우리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회를 해산시키냐. 그 누구도 국회를 해산시킬 권리는 없다라고 우기고 내년에 그러면 공석인 자리를 재보궐선거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 하여튼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또 내가 중간중간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대답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연장되고 있어요. 추천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뭐 지금 뭐 외교적으로 해법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어요. 미국 의회도 전쟁만 안 된다. 미국 트럼프가 어떤 군사적 도발을 생각하고 있다.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강경 모드를 트럼프가 갖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화나 대화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인데 유독 일본만 어떻게 한다? 전쟁하자 그러고 있어요. 이 새끼들. 일본 새끼들 참 나쁜 새끼들이죠. 굉장히 호전적으로 일본만 북핵 군사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진짜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져서 가장 수혜를 입은 나라는 일본이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패전국에서 단숨에 저렇게 경제대국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6.25라는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일본은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상대적으로 피폐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호황을 얻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저렇게 선호하는 나쁜 원숭이족들이죠. 예, 계속 여러분들 지금 뭐 트럼프가 북한을 군사공격을 한다 뭐 이런 굉장히 대한민국 기레기들과 어떤 조중동 기레기 언론들, 이래가 굉장히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여러분들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야, 다음 달에 씨발, 한미 정상회담이야. 무슨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전쟁 난다 그러고 지랄들 하고 있어. 좀 속지 좀 맙시다. 아니, 다 11월에, 미국이랑 중국, 한미가 아니라 미국이랑 중국 정상회담 하기로 돼 있는데 무슨 전쟁이야. 벌써 미국이랑 중국 정상회담 잡혀있는데 좀 정신들 좀 차려. 그리고 언제까지 미국을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할 거야. 야, 영원한 우방이 씨발 이렇게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나고 있는데 뭐야 동맹국이라는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FTA로 통상 압력을 가하냐? 니네가 인간이냐? 그게 진정한 우방이냐? 야, 진정한 우방이라는 새끼들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안보 하면서 위기라고 하면서 지네가 이득 쳐보려고 무기 쳐팔아먹고 결국 이제 FTA 통상 압력도 가하냐? 아유, 진짜 제발 좀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다. 요거 좀 빨리빨리 합시다. 예,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없죠. 뭐 황교안이가 그나마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황교안이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냐면 황교안이가 만약에 서울시장에 나올 경우에는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탄핵 심판. 황교안이가 다시 서울시장의 전면에 등장할 경우에는 또다시 서울시장 선거가 탄핵 부역, 그러니까 박근혜 부역자들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심판원으로 갈까봐 황교안이가 아무리 인물이 없는 자유한국당이라도 황교안이 카드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죠? 자유한국당에서도 아무리 인물이 없어갖고 황교안이가 지지율이 조금 나온다 그래도 황교안이 끊을 수 있는 선거가 안 돼. 왜 그러냐면 모든 지방선거가 탄핵 심판 선거가 또다시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황교안이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제가 옛날에 추선희 씨랑 저 새끼들은 어디서 얼마 받고 일한, 우리가 옛날에 진짜 어버이 연합이라는 인간들, 그 다음에 엄마 부대 봉사라는 인간들, 지금 다 검찰 소환 받아갖고 조사 받고 있죠. 우리가 예상했던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치? 제가 그때 뭐라 했어? 얼마 받고, 응? 일당이 얼만데, 응?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는 막 싸우고 그랬잖아, 응?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상했던, 우리가 의심했던 게 단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 이명박근혜 정부는 오죽하면 그 추선이가 자기가 만난다는 그 돈을 대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 김 사장, 그 김 사장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민병주야. 민병주가 누구냐? 국정원 제2차장이었잖아. 여러분들 심리를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원세훈이만 구속된 것 같고 막 뭐라 그랬잖아. 왜 저렇게 차장급들은 관리자급들도 다 구속시켜야 된다. 어? 원세훈이만 구속시키면 안 되고 그 관리자급들, 심리전단들 이런 그 관리자급들이단 말이야. 차장급이거든. 심리전단장이 차장급이거든. 이런 애들은 다 구속시켜야 된다 그랬었잖아. 김 사장이라는 애가 바로 민병주였어. 제가 관리자급도 다 돼. 저거 불구속 수사해야 되면 안 되고, 저거 다 여러분들 구속시켜야 된다 그랬잖아. 당연히 민병주는 불지. 응? 민병주가 뭐하러 지가 총대를 매겠어. 위에 원세훈이도 있고, 위에 이명박이도 있는데. 민병주가 안 불 수가 없지. 그렇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쵸? 중국 관광객 타국에서 66조를 썼다는데 사드론자들 때문에 자영업자가 굶어 죽게 생긴, 중국이랑 교역 안 할 때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중국이랑 수교한 지 이제 한 20년? 중국 사람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결국 추선희 씨에게 돈 된 사람이 김 사장이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아마 박근혜 구속 연장이나 그 출소는 이번 주 안에 결판이 날 거예요.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이죠. 대부분 중요한 선고들은 목요일 안에 나올 것 같아요. 목요일. 목요일 날 나올 것 같아요. 목요일 정도에 박근혜 구속 재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홍준표. 홍준표가 여러분을 광역단체 6곳 장담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6곳은 꼭 필승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6곳이 어디예요? 홍준표가 광역단체에서 자기가 6곳은 필승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6곳이 어디냐면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자유한국당 광역단체장이 지금 잡고 있는 데가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요 여섯 군데는 지네가 이기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네, 아까 추선희 씨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회신고 및 집회가 0건이래요. 이 새끼들은 돈 안 주면 안 나온다니까. 응? 돈 안 주면 안 나온다니까, 진짜. 봐봐. 2015년 어버이연합 신고횟수 1277회, 개최횟수 40회래. 2016년 신고횟수 575. 엄마부대 봉사단 신고횟수 335.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없어. 돈 안 주면 안 해. 에라이. 예, 역대 대통령 호감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전 현직 대통령 호감도에서 모든 대통령을 여러분들
포함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히 1등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32.5, 박정희 25.8, 노무현 대통령 20.9, 김대중 대통령 7%, 박근혜 씨 3%, 쥐새끼 씨 2.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니에요. 박정희가 2등이에요. 박정희가 2등인데 원래는 항상 노무현 대통령이 1등에 했었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호감도를 끌어갔어요. 제가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호감도, 김대중 대통령의 호감도를 끌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1등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좀 한 소폭 빠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확 빠져갖고,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호감도 면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장하성, 김상조 이분들은 경제를 맡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부터 굉장히 진보학자로서 굉장히 개혁적인 김상조 의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장하성 교수 같은 분들은 사실상 대한민국 현재 경제를 맡고 있죠. 두 분은 경제라인, 그 다음에 지금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법라인. 어떻게 보면 이 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개혁에 성공하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저는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보 지식인들이었어요. 그 과거 이사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기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국 민정수석은 그냥 진짜 그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교수를 폴리페서를 하시면서 있었고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도 진보 어떤 그 법조 연대 교수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분야별로 투톱이 형성이 됐는데 장하성 지금 어떻게 보면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장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참모로서 이 경제 정책이나 전반적으로 어떤 지휘하는 거고 필드에서 뜨는 거는 김상조, 그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과 이런 것들은 필드에서 뜨고 있고 그래서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장하성 실장은 청와대에서 전반적인 걸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근데 장하성 실장이 정말 그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에 합류한 건 알고 계시죠? 장하성 실장 스펙이 허덜덜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장하성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렇게 인연이 없어요.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안철수와 가까웠고 안철수와 가까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장하성 교수에게 손을 내밀었던 게 언제냐면 옛날 여러분들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면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렇게 문재인 물러나라고 난리를 쳤잖아. 저 비주류가 비주류가 문재인 물러나라고 난리를 칠 때 그때 김종인 모셔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간 게 바로 장하성 실장이었어. 여러분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김종인을 생각한 게 아니라 문재인 그 당시 대표는 장하성 실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장하성 실장이 거절했었어요. 그게 문재인과 장하성의 첫 번째 인연이었는데 장하성이 거절을 했어요. 그때 두 번째가 또 뭐였냐? 그 캠프에 합류해 달라 그럴 때 그것마저도 거절했었어요. 그래갖고 안철수 캠프에도 안 가고 문재인 캠프에도 안 오고 오히려 안철수에 더 가까이 있었죠. 이번에도 이제 어떤 국정에 참여해 달라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째
부탁은 거절 못해서 거절할 수 없다고 했고 결국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장 실장이 대통령 참모에서 큰 틀의 경제 정책을 구상을 하면 김상조는 필드에서 사실상 그 지휘를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 두 명에 의해서 경제 개혁이 그리고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될 건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우리가 참 중요한 역할들이 있고 사법개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 그 법무부 장관도 비검찰 출신 그리고 민정수석도 비검찰 출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개혁에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진보학자로 분류되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활약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네, 오늘 여러분들 중국과 통화 스와프 맺었죠? 통화 스와프 맺었죠? 여러분들 그 통화 스와프 갖고 계속 그 일베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우리 이제 또 뭐 중국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제2의 IMF가 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글들을 쓰고 난리를 펼더라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좀 그 통화 스와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IMF를 겪으면서 사실 이 외환 보유고에 대한 굉장한 그 이제 굉장히 국민적으로 한번 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걱정거리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통화 스와프는요. 한마디로 누군가 좀 있는 놈이 얘 보증서 주는 거야. 처음에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에서 통화 스와프 우리가 미국 정부가 IMF 이후에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었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만료가 됐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은 일본과 우리가 맺었었죠. 그때 이명박이가 일본에게 사정사정해갖고 통화 스와프를 맺어요. 통화 스와프를 맺어요. 근데 왜 2015년인가 일본과 통화 스와프가 왜 여러분들 그 왜 연장이 안 됐는 줄 아세요? 그때 쥐새끼가 그때 독도 방문했다고. 독도 방문했다고 일본이 통화 스와프 연장을 안 해줬어요. 하여튼 좀 돈 있는 놈이 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보증 좀 서주십시오. 이렇게 있는 놈이 좀 베푸는 거거든. 스와프 서로 외환 보유국을 쓸 수 있게끔.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정말 이 외환 보유고에 대한 진짜 좀 민감해졌잖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 먼저 하고 또 다른 안전 장치로 일본이랑 하고 그다음에 그 독도랑 소녀상 문제로 일본이랑 끊기니까 그다음에 중국이랑 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 장치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미국이랑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에게 사정해갖고 이명박이가 일본이랑 맺었는데 독도 방문하고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가 중단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이에요. 4천억 불. 세계에서 10대 외환 보유국이에요. 세계에서 10대 외환 보유국이고 우리가 뭐하러 지금 아쉬워서 외국에게 스와프 맺어달라고 굽실거릴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빚보증 서달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안전장치지만 있는 놈이 굉장히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증 서주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외환보유고 세계 10대 4천억 불 가지고 있어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고. 그래서 마치 한중 통화 스와프가 끝나면 큰일이나 날 것 같이 호들갑을 떨고 그랬는데 중국이랑도 통화 스와프가 맺어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여러분들이 대처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건 이따가 하자. 예, 지금까지 달신이었습니다. 길었죠. 이제 추석 민심 문제는 호평성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미루 보는 지방선거, 그 다음에 2번이 재밌을 거예요. 미루 보는 국감 예상되는 공방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민심 문재인 호평 속에 안보가 사실 핵심으로 떠올랐어요. 우리가 안보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게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추석을 계기로 사실상 민주당 대 자유당 구도로 가고 있어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사실 이제 존재감이 더욱더 추석 민심을 겪으면서, 특히 박근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특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이제 더욱더 존재감이 없어질 것이고, 민주당 대 자유당 구도로 여러분들 좁혀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제가 돌아다녀 봐도 문재인 잘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어요. 문재인 잘하고 있다라는 소리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냐 했더니 많은 국민들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적폐청산의 행보에 높은 점수를 시민들이 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명박이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얘기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야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도둑이 제발 저리는 짓이다, 특히 MB를 당장 수사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것만 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는 영남 지방에서도 굉장히 오히려 이명박 수사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해서 젊은 층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충청도의 민심은 어땠나? 충청 대망론 하면서 늘 충청도가 굉장히 이번 대선 전부터 많이 실망을 했죠. 특히 누구냐? 반기문. 반기문이나 어떤 유경수, 반기문 하면서 충청도가 저렇게 보수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박정희의 그림자가 남아있어서 그렇거든요. 유경수라는 그 당시에 영부인이 고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충청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도가 굉장히 보수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나서 충청도가 더욱더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기문이가 충청 대망론 하다가 사실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많은 실망을 안겼죠. 그렇죠. 많은 실망을 안겼고, 근데 충청도 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요. 다른 정당, 자유한국당은 사람 취급 안 하는 데가 많고, 반기문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전부 실망을 시켜주기 때문에 다른 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다른 당이 너무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많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충청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못하는 건 없다. 특히 소통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대통령이랑 분명히 다른 점도 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들을 충청도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 내에서는 안희정 도지사의 평판도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는 왜 이렇게 저들이 트럼프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딴 거 아니라 안 보는 허상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보는 보수가 다른 데 그러면서 그들이 여태까지 어떤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해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니네가 정권 잡거나 박근혜가 정권 잡아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안보 불안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허상이다라는, 안보는 허상이라는 것들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자유한국당이 정권 잡아갖고 전쟁할 거야? 그게 안보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민들이 봐도 북핵 문제는 누가 해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도 특별한 김정은 의원이가 저 따위로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안보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에게 반감이 있더라고. 특이한 게 김정은이 핵실험을 했고 트럼프가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는 게 굉장히 희한한 일이에요. 김정은은 물론 싫어하는 건 당연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거예요. 오바마 정부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으로 그나마 평가를 하는데 트럼프는 언론이 만들어낸 괴물이거든요. 언론이 트럼프를 괴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전쟁 위기 속에서 어떤 안보 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는 것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랬고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안보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한 화상일 것이라는, 국민들이 많이 여러분들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호남에서 그러면 어땠나? 호남의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굳건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둑이 재발저리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에는 혹평. 여러분들 호남에서 안철수 국민의당에게 어떤 혹평을 했는지 아세요? 충격적인, 안철수가 들으면 이건 정말 놀랄 거예요. 국민의당에서 이번 추석 민심에 국민의당 안철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줬냐. 관심 없다. 제일 무서운. 무관심이래요. 지금 오히려 호남에서는 GM 자동차가 철수한다는 소리에 지역 경제가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호남에서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까?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나라를 헤쳐먹고 썩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다 보니까 오히려 적폐청산 그리고 개혁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호남에서는 MB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니까 MB도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인정할 건 인정해라. 이렇게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면서 발뺌할 것이냐. 호남에서는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하라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국민의당에겐 냉랭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민심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수도권은 안보에 있어서는 세대 간에 굉장히 이견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추진에 다수는 찬성을 했고, 안철수 평가에 대해서는 별로 수도권에서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MB의 적폐청산 그리고 박근혜의 어떤 적폐청산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추석권에서도 지배적이었고, 문제는 나이가 좀 극명하게 젊은 세대들은 안보 문제보다는 어떤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에 더욱더 비중을 뒀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안보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호남은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곧 없어질 정당. 곧 없어질 정당.
호남에서 왜 국민의당에 무관심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곧 없어질 정당인데 뭐 요즘 뭐 바른정당과 뭐 합친다고 하는데 뭐, 응? 뭐 곧 없어질 정당이 뭐 할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무관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 이렇게 국민의당을 만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의당 지지율을 꺾어먹는 것은 안철수의 어설픈 정치 스탠스 극중주의 뭐 국민은 호남 민심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협조를 해서 저 이명박근혜 정권의 9년 동안의 정말 부정부패 이 비리의 온상이었던 9년의 대한민국 뭔가 비정상이 됐던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호남 민심은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것인데 적폐 청산에 어떤 반대를 하고 있는 안철수 결국은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가장 깎아먹는 장본인은 당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미리 보는 지방선거 서울은 여러분들 서울 알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이 더욱더 걱정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지금 4선의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장에 몸을 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3선의 민병두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지금 가장 유력시되는 게 박원순, 박영선, 민병두 이런 3명의 경선이 지금 여러분들 유력시 되고 있고요. 오히려 야권에서는 안철수, 그 다음에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그 다음에 손학규 이런 분들도 지금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지지율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가장 높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지사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하면 1위가 박원순 26.3이고 2위가 이재명 19.5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 두 명이 합치는 지지율이 거의 45%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가 과연 서울시장에 도전을 할 것이냐 안철수는 어딘가는 나가야 돼요. 어딘가는 나갈 건데 박지원이는 지금 안철수를 부산에 내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과연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인가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그다음에 손학규도 만약에 안철수가 안 나갈 경우에는 손학규를 대신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점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더 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충남은 여러분들 안희정 지사는 안 나와요.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충남은 안희정 지사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희정 지사는 중앙정치의 경험이 없고 여의도 정치를 나와야 되는 지금 대권을 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경기도 들어갈게요. 안 지사는 불출마할 수밖에 없어요.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상 대선 경선에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 중앙정치의 안희정 세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가장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안지사나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둘 다 지자체장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을 했었고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라서 정당 내, 당내 경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앙정치에서 당내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지사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가장 느낀 것은 여의도 정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봐요. 안지사가 어떤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박시장도 중요해. 근데 박시장도 나도 중앙정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또 안지사랑 다른 점이 뭐냐면 서울시장이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 그렇잖아. 서울시장,
그 다음에 대통령 직행, 서울시장 3선을 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남도지사와는 솔직히 급이 좀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지사를 안 나간다 그래도 안희정 지사에는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뭐냐,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지사에 도전을 안 한다 그래도 이번에 충남도지사 선거는 안희정 선거가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타파뉴 하시는 분들 있죠. 안희정이 불출마해도 충남도지사 선거는 안희정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충남도지사에 도전을 안 했다고, 안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충남도지사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안희정이 겪게 될 정치적인 타격은 굉장히 크겠죠. 그치, 생각을 해보면. 안지사가 대리인을 구해서 당연히 충남도지사를 민주당이 차지하게끔 만들어야만 안희정이 여의도 정치에 나가더라도 명분이 있고 굉장한 그 왜 어떤 대통령도 자기 지역 기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중요한 게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왜 대단하냐,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기반을 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렇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뭐 부산 양산 출신이라고 그쪽에서 월표가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결국 김대중 대통령도 호남을 베이스로 했고 충남이라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충남 재신임을 묻는 선거에서도 결국 불출마 후 중앙정치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안희정이 충남도지사에 안 나가도 안희정이 지사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대타가 누구냐? 잘 생각해봐요. 박수현. 설아 아빠님 고맙습니다. 예. 박수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청와대 대변인, 그게 누구야? 이번에 안희정 캠프에서 대변인 해둔 사람이야. 유일하게 이번에 청와대 입각한 사람 중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안희정 캠프 대변인이었잖아.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중앙정치에 나오더라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은 안 지사의 그 바톤을 이어서 그 충남 박수현 대변인이 충남 공주 출신이에요. 충남 공주 출신인데 굉장히 안 지사랑 막역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안희정 지사보다 나이는 한 살이 많아요. 박수현 대변인이 그래 안희정 캠프에서 대변인도 했고 유일하게 청와대 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안희정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안희정 지사가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는 안희정 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나갈 경우에는 현재 15% 그 다음에 이명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충남도지사를 도전하는 사람들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가 있을까? 아 일단 민주당에서 박수현 대변인과 함께 어떤 충남도지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양승조.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종인과 함께 이번 그 공천 정청래 탈락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그 양승조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친노로 통하는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도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복귀왕 아산시장 지역 인사들도 지금 노리고 있는데 박범계 의원은 나갈 일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또 충남도지사 노리는 사람 누굴까? 정진석이. 정진석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봐요. 정진석이가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MB정부에서 정무수석이었던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진석이는 MB계가 아니야. 정진석이는 MB계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들이면서 정치적인 거물이 됐어요. 그래서 정진석이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출마 예상자 중에 한 명이고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로 박근혜 정부 시절 몸집을 키웠던 정진석이가 여러분들 그 출마 예상 그리고 홍문표나 김태흠 뭐 이런 사람들도 충청도의 잠재적 후보군인데 저는 정진석과 이명수의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시장이 남경필 지사가 아들 마약 사건 때문에 치명타를 입었죠. 이재명 성남시다가 시장이 경기도지사의 어떤 그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국적인 인물로 떠올랐죠. 전국적인 인물로서 사실 인지도에서도 밀리지 않죠. 밀리지 않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제 사실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를 나온다면 이재명 시장이 될 확률이 많아요. 많은데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경선 통과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되는 것보다 민주당에서 사실상 그 이재명 시장이 경선 통과가 엇갈려요. 왜 그러냐면 그 만약에 이재명 시장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것들을 친문이나 친노 진영에서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경기도지사 후보에 친노 후보나 친문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 어려워요. 그치?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친문 인사가 유력 주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이재명의 대항마로 충남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오히려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권리당원 중심 체제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권리당원이 저렇게 늘어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좀 과하게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좀 경선 과정에서 치열했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실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친문 진영에서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시장이 경선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 여태까지 새누리당 한나라당 후보들이 많이 했어요. 손학규도 경기도지사를 한번 해봤지만 그 당시에 한나라당 출신으로 나와갖고 됐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같이 이렇게 하나의 동그란 어떤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경기 북부 서부 남부 쭉 둘러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휴전선과 그 접경지대도 많고 굉장히 보수화된 동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이 유리했던 지역이거든. 굉장히 한나라당이 유리했던 지역인데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경기도지사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재명 시장이 경기도지사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돼서 나올 경우에는 인지도나 굉장히 그 이번 대선 과정 그리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발판 삼아서 당선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당내 경선이 오히려 민주당 내 거물급들이 많이 출마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은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아직까지 이재명 시장은 당내 조직이 없겠잖아. 아무래도 중앙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당내 조직이 미약하고 어떤 그 친문 진영에서 누군가 후보가 나올 경우에 이재명 시장이 질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가 1번 추석민식 문재인 호평 속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미리 보는 지방선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년. 예, 여러분들 미리 보는 국감 그리고 예상되는 공방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꺼집어내서 적폐청산을 같이 하자 거기에 문재인 정부도 신적폐다 라고 맞서는 국감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어떤 자세로 국감에 임할 것이냐 우리가 예상해 보면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미 FTA의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한미 FTA와 5.18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여러분들 뻔하죠. 국민의당은 이 국감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지금 평야가 많죠. 뭐 김제평야 뭐 이쪽 농사짓는 땅도 호남 쪽에 많고 그래서 FTA의 가장 농수산물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FTA와 5.18의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 라는 국민의당 예상이 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어떤 민주당 입장에서는 MB 정권 사자방 여러분들 진짜 사자방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 알아요? MB가 저지른 얼마나 그 폐악질이 많으면 아직 사자방이라는 거 나오지도 않았어. MB는 걸려들면 이제 사자방이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워낙 나쁜 짓거리를 많이 하고 도둑질을 많이 하고 다녀갖고 아직 사자방은 나오지도 않았어. 근데 벌써부터 저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 진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지금 MB 정권에서 나오는 건 국정원의 어떤 저 대선 개입 그리고 관제 데모 뭐 이런 것들이 공작들이 여러분들 나오는 거고 진짜 MB의 적폐는 뭐냐면 천안함 조작 사건이야. 내가 보면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우리가 천안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금기어가 됐었어. 9년 동안 천안함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천안함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의심의 눈동자를 굴리면 종북으로 몰렸었어. 진짜 중요한 거 뭐냐? 천안함의 어떤 블랙리스트가 분명히 존재할 거야. 잘 생각해봐. 그치? 아니, 천안함이 누가 했던 간에 분명히 이명박은 천안함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거야. 천안함의 의혹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나 교수들이나 인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정원은 천안함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 거야. 이거 밝혀야 될 거야. 안 만들을 각하가 아니야. 천안함을 얼마나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게 뭐냐? 바로 쇠고기 파동에 겪으면서 놀랬고 천안함 조작에 또 들통날까봐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그 이후부터 전폭적으로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가 여러분들 지금 요 얘기하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사실 왜 불법적인 정부냐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뭐야? 2012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뭐 민병도 뭐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심리전당 이런 애들이 어떻게 국정원이 박근혜 캠프에 자금을 대줄 수가 있니? 생각해봐. 이게 말이나 돼? 국정원이 박근혜 캠프에 선거 자금을 대준 거 아니야. 그게 제대로 된 선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선비타자님 고맙고요. 고바우 영감님 고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국정원이 박근혜 캠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발단에다가 돈을 대줬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면 대한민국 역사에 박근혜라는 18대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8대 대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던 거 알고 있었죠. 근데 그 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심리를 안 한 게 180일 안에 선거 소송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승태가 차일피일 무르다가 박근혜가 탄핵되니까 기각시켜 버렸죠. 심판해야 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각을 했는데 그 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다시 재심 청구를 했어요. 다시 소송을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럼 뭐야? 국정원에서 노골적으로 선거라는 게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면 18대 대선은 아예 무효였다고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18대 대선 자체가 불공정한 선거였다라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아예 18대 대선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18대 대선은 아예 무효 처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뻔히 국정원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했잖아. 그 선거가 공정한 선거였어? 공정한 선거가 선거 중앙선거인의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가 불공정하거나 어떤 그런 시비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는 무효로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8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라고도 판결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박근혜를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내서 대통령으로 예의해 줄 필요도 없고 박근혜는 어차피 중형이 떨어지면 대통령이 어떤 그런 권한을 다 박탈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지 12일부터 열리는 국감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더 재밌는 국감이 되실 거예요. 관심 있는 국감은 여러분들 12일부터 31일까지 거의 한 20일간 열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감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고요.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6개, 17개인가요? 16개죠. 17개인가? 16개에서 17개, 나 정확히 16개로 기억하는데. 상임위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뭐죠?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오는 거죠. 운영위, 외통위, 여가위, 운영위, 외교위, 여가위 세 개를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와대에 사람들이 나와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되면 나와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외통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교 안보 통일이니까 굉장히 공방되는 일들이 많고 여가위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인 것은 운영위원회는 전 정부, 그러니까 전 정부와 현 정부를 동시에 겨냥해서 공방이 예상되는데 일단 운영위원회는 일단 감사 대상 기관장만 75명 증인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구를 여러분들 출석을 해달라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을 자유한국당을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왜 요구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로 규정을 했었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사참사라고 규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을 묻겠다라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핵실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 여기에 또 빠지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의전비서관 선임행정관을 포함시킬 것이 예상됐죠. 탁현민 행정관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자유한국당 그거와 똑같이 탁현민 물어뜯는 신배들 똑같은 종자들이죠. 자유한국당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에 맞서 이번 국감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것이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전 정부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현명관 저 마사회 회장 등을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병기 전 실장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며 민간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전 마사회 회장은 뭐죠?
삼성이 최순실을 최유라에게 지원하라고 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병기 실장과 마사회 회장, 그리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그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그리고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게 공방이 예상되냐면, 외교안보, 자유한국당은 전술핵을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외교부에서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알다시피 외교의 최대 현안은 뭐죠? 북한의 6차 핵실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의 공세가 가장 셀 상임위원장이 바로 외교통일위원회예요. 그래서 특히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거친 공세가 이어지고 전술핵 재배치를 다시 주장하면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송영무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라인의 불협화음 문제도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논란, 그 다음에 여성 혐오 문제 등이, 그 다음에 위안부 관련 문제도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희한하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을 운영위의 여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탁현민을 밀고 뜯어내는 건 뭐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공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저런 고공 지지율은 어떻게 보면 탁현민 행정관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국민들에게 늘 하나하나가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운 털로 박혀 있겠죠.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탁현민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요, 뭐 왜곡된 성인식이 담긴 책을 출판했다 그러면서 탁현민 행정관을 여가위에 어떤 증인으로 출석시킨다고 하는데, 저는요, 자유한국당 늘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민주당은 홍준표 대표를 증인으로 선택하십시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자격 없으니까 여가위 증인으로 좀 나와갖고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 외통위, 여가위는 여러분들 살펴봤어요. 운영위 알겠죠?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갖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를 굉장히 질타할 것이고, 탁현민 행정관을 불러다가 또 조지고 정의용 하려는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외교안보통일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주 쟁점이 될 것이고, 외교부는 뭐 강경화 장관 문제,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떤 좀 엇박자를 낸 적이 있죠. 뭐 그런 것들 불협화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북 지원 문제, 북한이 6차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대북 지원 문제를 누가 결정했냐, 어떤 의도로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만약 물 만난 고기처럼 안보의 안보 안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굉장히 물고 뜯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교문이, 그 다음에 어디냐면 교문이,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 이 세 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문위는 뭐가 있죠? 교문위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핵심이죠. 그 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를 직접 겨냥할 것이죠.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이미 법에서 심판을 받고 있죠. 조신여나 어떤 뭐 여기저기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사람들은 뭐 김기춘이나 어떤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신여는 뭐 불구속 상태이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원조격인 이명박 정부를 정면으로 민주당에서는 그 교문위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겨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문위 전체에서는 잘하면 유인촌이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문화계를 장악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문화계를 장악할 시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게 핵심 키워드가 될까요? MB의 방송장악, 특히 MB정부 시절의 최수진, 지금 현재 과방위는 최수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증인, 그 다음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그 다음에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현재 증인으로 참석했고, 정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력히 반대를 현재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원세훈 원장이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 최수진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주의를 이용해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고,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장악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날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도 키워드는 MB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남 홀대론을 국민의당에서 들고 나오겠죠.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은 국감 대상으로 하는데, 국토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의 어떤 삭감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특히 안철수가 노리고 있죠. 지금 뭐 호남 홀대론을 꺼낼 거고, 민주당은 오히려 호남 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우대론이었다라는 그런 걸로 팽팽히 맞설 것으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사위는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사법개혁, 그렇죠? 법사위원회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 특히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가 어떤 공방을 벌일까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권선동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굉장히 또 난동을 부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법무부가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신설에 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공방이 오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무위원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떤 게 공방이 예상되냐. 재벌개혁, 소득주도의 성장,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주도 기업의 어떤 낙수효과가 아닌 국민들이 직접 소득주도의 국민 성장을 내세우고 있는 어떤 재벌개혁과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교인 과세,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야 공방이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뭐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탈원전 문제와 한미 FTA, 그쵸? 한미 FTA 개전에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고,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난 난타전이 예상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주니까 각 상임위에서 어떤 게 주요 쟁점이고, 그런 걸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건이 환농위, 농해수위는 어떤 게 있냐. 보건복지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살충제 계란파동, 살충제 계란파동의 책임 소재를 두고, 지난 바른정당에서 문재인 정부를 까다 보니까 살충제 계란파동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보고됐다는 것을 전 현직 정부를 넘나들면서 살충제 계란파동은 보건복지위는 발암물질 생리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햄버거에서 어떤 그 햄버거병 논란, 한마디로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란 살충제 파도는 여야가 첨예하게 전현직 정부를 집중 질타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발암물질 생리대, 이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나올 것 같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떤 게 집중적으로 여야가 공방이 예상되냐. 최저임금 문제. 예, 최저임금 문제. 환경,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주요 대상이 되고, 환경위에는 뭐가 가장 여러분들 집중 대상이 될까요? 4대강. 그쵸. 4대강 후속 조치, 그리고 4대강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여기도 굉장히 뜨거운, 환경노동 환노위도 굉장히 뜨거운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벼르고 벼려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 한마디로 지금 물관리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환경부와 지금 수질관리 한국수자원공사를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일원화시키자고 하는데, 그 일원화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여러분들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 해양수산위원회도 살충제 계란, 그 다음에 해운업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갖고 지금 놀고 있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났다가 얼마 전에 또 2조 원대를 수주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안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행안위 같은 경우에 행안위, 국방위, 정보위, 여기가 진짜 여러분들 엄청난 난타전이 있겠죠. 행정자치 안전위원회는 공무원 증언, 그 다음에 지자재 현안 등이 쟁점이 되고,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백남기 어르신 사망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도 추궁을 할 테고, 박근혜 정부의 어떤 강신명 경찰청장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행안위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난타전이 예고가 되고 있고, 국방위 대북 대화정책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정책을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강공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배치나 야권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를 밀어붙일 텐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국방위에서 노리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국군 사이버사령부. 2012년 당시 국방위에서는 댓글 공작, 지금 어떻게 보면 MB 국방위에서도 MB의 적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댓글 공작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헬기 사격 문제. 그래서 국방위도 굉장히 난타전이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특히 MB의 댓글 공작 사건,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논리도 없고, 지금 다들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또 난동을 부릴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보위에서 MB 댓글 공작과 여러분들 NLL NLL 문제, 남재준 국정원 전 국정원장도, 박근혜 정부에서의 남재준 국정원장도 NLL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의 증인이나 검찰 고발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위에서 MBA의 댓글 공작과 여러분들 여러 가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첨예하게 여러분들 공방을 벌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한다? 12일부터 31일까지.
예, 국회 방송을 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아프리카 TV로 증거해 줄게요. 유튜브는 중계하는 데가 많으니까 아프리카 TV로 국정감사는 여러분들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국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분야 그래도 자세하게 어느 그 상임위에서는 어떤 게 난타전이 예상되고 어떤 건 지켜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찾아갔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는데 그 어때요? 재밌겠죠? 지금 철저하게 민주당에서는 이명 박근혜 정권의 어떤 전 정권에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거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탄생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국감이라는 게 사실 지금 할 때 완전 그 4개월짜리 정부 깔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난감하거든. 잘못 갔다가는 막 추구했더니 갑자기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그런 거니까 결국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사실 그 잘못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국민의당이 MB 수사의 촉구의 한 목소리를 내게끔 됐죠.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나 어떤 안철수가 굉장히 민기적거리면서 사실상 MB 청산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의 목소리를 박지원이나 몇 명 전남 도시사 나올 사람들만 목소리를 크게 냈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예, 국민의당이 여러분들 MB의 적폐청산과 MB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뭐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작 사건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이라는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상징적인 김대중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에 국민의당이 가만히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국민의당이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정당이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MB 수사의 목소리를 안철수도 앞으로 내야 되는 그리고 국민의당도 MB 구속수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하는 목소리를 지금 김대중을 건드렸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MB의 적폐가 있을 때는 침묵하고 있던 국민의당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 사건에는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로 여러분들 MB 수사의 민주당과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여러분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그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치 보복이다. 뭐 여기인데 윤석열 검사가 정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 계속 그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정치 보복이다라는 어떤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얘기하니까 정치 보복 그런 거 하는 게 검사입니까? 전에 그런 거 해보신 분들이 정치 보복 운운하는데 그러다가 다 사단이 지금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 검사는 수사로만 답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범죄가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역시 윤석열 검사 무섭지 않아요? 정치 보복 해본 그런 거 해본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진짜 검사는 수사로만 답합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범죄가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라고 일가를 가했습니다. 얘기했고. 네, 이번 요까지만 할게요. 네. 그
요즘 이 돌아가는 어떤 자유한국당의 발악,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발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현명했었나라 하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들이 언론과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대하듯이 만약에 이명박근혜 정부를 대했다 그러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개탄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속았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프레임이 통하던 시절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노무현 대통령 탓으로 돌려서 재미를 벗고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언론이 일조했어요. 그 당시에 언론이 얼마나 자유한국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을 지원을 했고 언론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고 그런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던 것만큼 언론이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했다 그러면 이명박근혜가 이런 식으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그때는 국민들이 사실 언론을 많이 믿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많이 정말로 언론에 대해서 터치하나라고 했더니 정말 언론에 노무현 죽이기에 나서고 특히 집권 말기에 레임덕을 가속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보면서 사실 많은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듯이 언론이 만약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확 달라진 언론의 태도들을 많은 국민들이 봤죠. 언론에 굴욕하고 그 언론이 정권에 굴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언론을 장악했을 때 그 언론 부역자들의 모습을 봤고 결국 많은 국민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학습 효과가 생겼죠. 우리는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짓을 봤고 이명박근혜에게 굴종했던 것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언론을 믿는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빨아대던 언론들 이제 와서 그것들이 다 허상이었고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지만 뽑은 대통령이 내 맘대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런 자괴감이 있었는데 내 손으로 뽑았지만 국민들이 내 손으로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이 촛불의 힘을 사실상 믿는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촛불을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아직도 생각나는 게 TV조선이 촛불 집회를 생중계했었어요. 슬쩍 노무현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언론의 부역자가 됐던 조선일보 TV조선이 TV조선과 이 조중동 쓰레기들이 이것들이 촛불 집회를 중계하면서 마치 촛불에 슬쩍 끼어갖고 언론인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쵸? 우리가 야당과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때 야당과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짓을 알고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들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헐뜯고 끌어내려갖고 지네들이 원하는 사실 적폐청산을 막아보려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적폐라는 인간들은요 대한민국의 기득권 늘 갑질을 하는 기득권들은요 생각해보시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살기가 좋았겠죠. 그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보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발적으로 저항하는 건 뭐야? 그들이 적폐의 본상, 이명박근혜만 적폐인가? 대한민국의 그 적폐 세력들과 함께 기생했던 많은 기득권 집단들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살기가 더욱더 좋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명박근혜라는 대가리들을 먼저 쳐야 적장에 목을 베는 순간 사실상 그 밑에 기득권들 저항하는 기득권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장에 목을 베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 결국은 적폐시대에 살 적폐들에게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살기가 정말 좋았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칙, 너무나도 당연한 특권을 누리고 살던 인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 힘이 이명박근혜 정권이었고 이명박근혜 정권 자체가 부정한 정권이었고 반칙과 특권으로 일삼고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감시하고 언론을 이용해서 왜곡하고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을 당연히 몸에 배우고 사는 적폐 세력들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살기가 좋았던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네 손해보는 짓들을 하는 기생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언론이 노무현의 야당과 언론이 노무현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특히 언론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고 했던 거를 이명박근혜 정권에게 얼마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니들이 제대로 된 언론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명박이는 왜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심지어 노벨평화상까지 취소하고 왜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도 동작동에서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여러분들 김현정의 뉴스쇼 들어보니까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 오시면 안 되겠냐라고 안 모시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왜 이명박은 노무현을 죽이려고 그랬을까? 왜 이명박의 저 졸개들은 아직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꺼내려고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들은 끊임없이 노무현을 저 하늘에서도 자꾸 이 정치권에 끌어들이려고 할까? 두려우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명박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타살했던 것은 가장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이명박이 입장에서는 노무현이 가장 무서웠어요. 왜 여러분들 이명박이가 노무현을 가장 노무현 대통령을 왜 무서워했을까? 정직하게 살지 못한 인간들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생각해봐. 그렇잖아. 정직한 삶을 살아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노무현이 무서운 존재야. 이명박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을까? 그들은 자신에게는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탈한 성품, 국민에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거고 국민과 함께 가는, 국민에게는 낮은 자세, 고개를 숙이고 탈권위, 자기네들은 늘 지배의 계층으로서 기득권자로 군림해오는 삶이 노무현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정직한 삶을 자기네들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거든. 가장 무서운 거였어. 왜? 대중은 그런 노무현에게 열광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노무현 대통령에게 환호하는 국민들이 정말 이명박이는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명박이는 해서는 안 될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인 타살로 이끌어갔고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게 진정한 정치 보복이었죠. 없는 것도 만들어 내갖고 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거고 있는 죄를 밝혀내는 것을 수사하는 건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 세우기가 되겠죠. 그렇죠. 진짜 MB는 노무현을 비하하고 김대중을 비하하고 정치 공작으로서 사실상 노무현의 그림자를 가장 무서워했던 정직했던 노무현을 비리로 얼룩졌고 뇌물 먹은 노무현으로 만들려고 그랬고
김대중 노벨 평화상이라는 민주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김대중 대통령을 깎아내림으로써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단 한 번도 독재와 항거하고 싸워보지 못한 독재의 원상인 그 독재의 부역자들이 결국은 정권을 잡았더니 김대중이라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투사의 어떤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죽여야만 했고 죽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도 취소하려고 했고 정직한 삶을 살아보지 않은 이명박과 그의 독재 부역자들, 친일 부역자들은 결국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나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했던 대한민국의 슬픈 근현대사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광복 70년이 지나고 이제서야 대한민국의 진짜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사람을 처단하지 못한 이런 나라가 정의를 논할 자격이 없었고 결국은 이제는 죄를 지으면 결국은 처벌을 받는다. 그가 대통령이었든지 그래갖고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위대했는지 결국은 이명박근혜 정권은 나란히 감옥에 갇히는 그들이 얘기하는 친일 반독재의 정부들은 결국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쌍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런 운명에 처해 있고 결국은 하늘에 계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더 빛나는 민주정부 10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민주정부 10년이 왜 중요한지 제가 늘 강조를 하죠. 방송에서 왜 민주정부 10년이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시기였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민주정부 10년을 안 겪었으면 이명박근혜가 하는 짓은 적폐가 아니었어요. 안 그래? 우리가 박정희가 아직도 박정희가 저렇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따져보면 2위가 나오고 경제 대통령이 신화로 저렇게 일본군 한마디로 친일 부역자들이 아직도 저렇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건 뭐냐. 대통령이니까 그 정도 해도 된다라는 관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전두환이가 아직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게 뭐야. 만약에 우리가 지금이야 전두환이를 욕하고 우리가 박정희를 욕하고 해죠.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우리가 겪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뭔지를 깨닫게 해준 가장 큰 정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명박이가 해쳐먹으면 대통령이면 그중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래요. 대통령은 나라 상감이라 그랬어. 대통령은 저 정도 할 수 있는 거야. 대통령이니까 저 정도 못해? 정말 우리가 그럼 아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일부 많은 사람들이 저항할 뿐이지 전 국민이 대통령이라서 그래 불법을 저지르라도 용서가 된다는 과거에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 숙이는 존재고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민주정부의 가장 큰 국민들에게 남겨준 역사예요. 그게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일깨워준 민주정부 10년이 없었다 그러면 이명박근혜는 죄인이 아니에요. 민주정부 10년을 겪어봤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대통령의 권위를 월권을 하고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분노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겹치지 않았다 그러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서 감초주사를 맞든 뭐 무슨 식초주사를 맞든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민주정부라는 국민이 대통령 위에 있다라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정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깨닫게 해준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겪으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정말로 그 자부심을 얻는 순간 이명 박근혜라는 인간 이하의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저항할 수 있었고 박근혜를 끌어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민주정부 10년이 짧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짧은 10년이지만 가장 해방 후 70년 중에서 그 10년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한 과도기적 전환점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10년을 겪지 않았다면 이명박근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 10년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 10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 심판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해서 우리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비교가 되는 이명박근혜 정부를 문재인 정부로서 심판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또다시 저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단 한 번도 청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과거사 5.18도 제대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저는 제2의 반민특위를 떠나서 제2의 조국 해방 제2의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제2의 반민특위를 삼아야 돼요. 민주정부 10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친일 군사 독재 정부의 연장선이었던 그 친일 매국 집단들이 집권함으로써 그들의 온갖 부정부패를 대통령이니까 그 정도 하고 덮고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고 덮고 넘어가고 우린 몰라요.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인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가 지금 대통령을 글로 욕할 수 있고 네가 문재인을 문죄인이라고 쓸 수 있고 문어벙이라고 쓰는 그런 것들이 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도 아니고 국민에 의한 5년짜리 임대 권력자일 뿐이다라는 그런 국민 주권주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가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세요. 안 그래요? 일베들이 기생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지 못했다 그러면 일베라는 새끼들은 만약에 현직 대통령 비판했다가 전부 안기부에 끌려가거나 중정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뒤졌겠죠. 국민의 자유로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겸허히 받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했던 인간들이에요. 정말 저는요. 왜 민주정부 10년이 우리에게 소중하냐면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는 촛불의 힘은 그 바로 민주정부 10년에서 나왔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이 국민들이 없는 거죠.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의 독재로 회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과거 이명 박근혜 정부의 폐행을 우리는 잘못됐다고 욕하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이 왜 국민들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냐. 다시는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재림하는 대통령은 나올 수 없는 성숙된 국민들을 만들어줬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